알면 할수록 놀라운 향신료 이야기 응용편. 오늘의 향신료는 바질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레시피는 바질 페스토인데요. 바질 페스토는 양식의 대표적인 베이스가 되는 재료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메뉴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재료 먼저 보겠습니다. 되게 간단합니다. 방금 보신 재료들을 다 넣고 갈기만 하면 돼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견과류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땅콩을 준비했어요. 작은 한 줌. 견과류는 생으로 먹으면 배탈이 나요. 그래서 견과류는 미리 한번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. 살짝 소리를 들어보시면 오오 지글지글한 소리가 나거든요. 그때부터 살짝살짝 저어주시면 됩니다.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만 되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. 크기 상관없습니다. 작게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견과류를 준비해 볼게요. 담을 통이 좀 필요하겠죠? 개인적으로는 그 플라스틱 통은 추천드리지 않아요. 가능하면 유리병을 추천드려요. 바질한테도 사촌 같은 애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오레가노랑 민트입니다. 오레가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톡 쏘는 향기가 좀 강하게 나타날 건데 육류, 이제 누린내 이런 거 잡을 때 많이 쓰거든요. 민트 같은 경우도 시원한 향이 많이 나서 해산물에도 좋을 것 같아요.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들을 나눈다면 육류에는 오레가노, 해산물에는 민트, 야채나 다용도로 바질. 그거 들어가는 거에 사용을 하시면 되게 고민 없이 이 향신료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무나 실리콘 종류는 끓기 전에 한번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한번 뺄까요? 음식이 들어가는 면이 안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세요. 좀 식어야 되니까 잠깐 식게 둘게요. 바질은 기본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소재들이 몇 가지 있는데 토마토나 치즈, 감자, 계란 뭐 이런 애들 좋아요. 밀가루도 좋고 보면은 파스타로 많이 해먹기도 하고 카프레제나 샐러드, 샌드위치, 메시드 포테이토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.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 있다, 이런 소재들 말고도 정말 맛있게 바질을 해먹을 수 있다, 써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최근에 나온 시즈닝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주실 거죠? 보내주신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통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. 예쁘게 담아야 되니까 작은 숟가락에다가. 요 바질 페스토도 이렇게 담아놓고 나서 한 가능하면 최소 3-4시간,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전날 만들어 놓으셔서 하루 정도 숙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. 바질 페스토가 완성됐습니다. 끝! 아니야?